안녕하세요. 화곡동 섬유우살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어요. 조금 실수로 잘못하다가 금전이 나갈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손해 없이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겠지요. 오늘 꼭 주의하시고 살펴보세요.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잘 참다가도 오늘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 조절만 잘 하시면 탈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시비도 없어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오늘 부모님한테 좀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유전자 아니면 좋은 머리, 좋은 인물. 그런 분들이 오늘은 많이 칭송을 받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전화 한 통 해보시고 그냥 이유 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그동안에 무슨 소원이 있었나요? 뭐 큰 소원도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에 째깐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소원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뭔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좋아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들은 내가 일이 있어서 즐겁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에 열중이 잘 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맡은 일 잘 살펴보시고 실수 없이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날입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머리가 조금 갸우뚱갸우뚱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미미하고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거 아니하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차없이 접으세요. 그거를 괜찮겠지. 그냥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오늘 손실이 와요. 손해도 와요. 후회할 일도 와요. 그러니까 조금 미흡하고 아니한 생각이 들면 오늘은 그냥 싹 내려놓으시고 과감히 접으시고 내일 다시 생각 정리하셔서 일을 추진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내색 안 하고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했더니 좋은 기회도 오고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복도 와요. 그러면 뭐 노력한 만큼 대가는 충분히 되겠죠? 오늘 그런 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참 행복하실 거예요. 꼭 어떠한 복이 오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고집을 조금 부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 고집에 제가 오늘 당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손실도 보고 아니면 피해도 와요. 내가 뭐 고집을 부릴 때는 확실히 부려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만은 내가 고집을 필 일이 있어도 조금만 중심을 잡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 참았구나, 고집을 꺾기를 잘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고집부릴 일 있으면 다음을 기약하시고 오늘은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편하실 거예요.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원숭이띠라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오늘 내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 안 보고 살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길에서 딱 만났어요. 그것도 가까운 동네도 아닌데 먼 데를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친구를 만나고 이래가지고 야, 내가 우리 세상은 좁긴 하구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척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분들 참 요즘 잠이 잘 안 오시죠? 잠을 잘 들기 힘든 그런 나날이에요. 요즘 보면. 그래서 불면증도 아닌 것 같은데 잠이 빨리 안 들고 이래서 하루가 어떨 때는 집중도 안 되고 능률도 안 오르고 이렇게 힘든 그런 날인데 오늘은 빨리 주무시기 위해서 내 몸을 막 혹사를 시키세요. 뭐 운동도 좋고 아니면 일에 막 정신을 쏟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을 바쁘게 하는 것도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밤에는 잠이 잘 올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오늘 이래저래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사이에도 오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도 오늘 잘하면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조금 불길한 날이니까 내가 조금 엮임새가 안 좋다 이러면은 마음 한 템포 내리세요. 그리고 오늘 조금 왠지 싸울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더 이상 같이 있지 말고 시간 걸리지 말고 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이러면서 빨리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불길한 지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 만나는 분들 아니면 하는 일 다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홀로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연인이 없는 분들 오늘 혼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혼자 뭐 연인이 없는 분들은 오늘 연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연애운, 인연운이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오늘 꼭 누구 한 분이라도 제 옆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힘든 경제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게 지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잘 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문제로 힘드시군요. 060-700-8700으로 전화주세요. 소문난 쪽집게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700-8700으로 전화주세요. 네.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700-8700으로 전화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통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700-8700으로 전화해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